부은 모드. 되겠지 뭐. 안 되면 말. 오늘 시국이 요즘 또 그 또 올림픽 시즌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일로 오세요. 여러 앉아. 여러 앉아. 옳지. 이뻐. 네, 오늘 저 1년 전에도 이거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저 오늘 블룸이라는 네, 노래를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. 제 앨범의 첫 녹음. 1년간 바득바득 일을 갈고 나온 내 노래. 좀 많이 수정이 돼가지고 다시 녹음을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. 헤라! 아니 가방에 내 짐보다 개 짐이 더 많어. 만추니까 벗고 계세요. 여기 뭐가 더 좋아? 이거? 이거? 뭐가 더 좋냐고.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예쁘다. 진짜 쌀이에요? 점사실 세븐세는 요 점으로 마음에 드세요? 가볍다. 그리고 무거우면 안 돼. 2절 싸면서 한번 들어볼까요? 그 예쁜 입술 사이로 진하게 피어난 모든 아무도 없는 곳에 손잡고는 길을 따라 걸어. 알겠습니다. 긴장돼. Tell me that you love me, love me. Love. 아, 다,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Tell me that you love me, love me. 아, 네. 근데 너무 무겁, 왜 이렇게 무겁지? 뭔가 막, 막 이런 느낌. 너만이 나를, 막 이런 느낌이었어, 지금. 깨어나. 너만이 나를 밥길 모드. 앉아. 가만 기다려. 기다려. 앉아. 기다려. 폰 금지. 기다려. 했는데 아, 네, 저는 이렇게 나갔다 오면 너무 소화가 잘 돼요. 금방 배워버려요. 조금 드시나 봐요. 특설 곱창. 특으로 특대 사이즈. 근데 살이 안 찌세요? 아, 살이 안 찌지 않죠. 숨겨진 살들이 많아서. 아, 그건 밥이 아니긴. 그건 밥이 아닌 거니까. 석봉 토스트가 밥이냐? 아, 그쵸. 간식이다. 그죠.
목소리부터 올릴지. 근데 만약에 MD를 올리면 좀 늦게 터지는 감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다고 사실 뭐 빵 하고 나오는 느낌 아니야. 전조가 진짜 사실 막 으잇! 싶을 정도로 나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네. 그게 생각보다 뭐가 없는 느낌이기는 그치. 해서 3절이 생각보다 세지 않죠? 네 근데 생각보다 세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 또 밋밋할 것 같긴 해요 또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없다고 생각을 하니 근데 거기는 그 느낌은 안무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렇게 전투되는 부분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무적으로 표현을 잘 해보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빵 하고 나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서. 그래 일단 받고. 오케이 일단 받고. 네. 예예예. 예, 예. 예. 알겠습니다. 네. 네 이렇게가 나올 것 같아. 아 다시 할게요. 아 네. 또 너무 센가? 너무 또 진성을 올리면 너무 셀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 볼까요? 불러줘 꼭 나만 들리게. 넌 내 안에. 그래요? 이게 제 음역대인가 봐요. 이게 원키인가 봐요. 어떻게 벌써 다시 다 해? 그러면 처음. 나와서 들어볼게요. 1년 만에 재녹음.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열심히 만든 노래 3월의 신부가 되실 우리 작곡가님께서 열심히 또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작업 예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바발들에게 새로운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일이에요. 그래서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쨌든 바발들이니까 바발들께서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좋아해 주세요. 진짜 봄에 어울리는 봄에 딱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군대 있을 때 또 항상 우리 바발들에게 언젠가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노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 바발들도 꽃처럼 예쁘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 많이 들어주세요.